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. 모든 세대가 10대는 지금 어머니들께 사교육비 부담해달라는 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. 20대 지금 대학 다니는 애들은 이거 이렇게 많은 대학 등록금 내고 꼭 다녀야 되나? 일자리도 없는데?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.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못합니다. 일자리가 없어서. 결혼해요?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구해요. 어거지로 했다 쳐. 보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아. 이게 세계 출산율 최저죠. 거기다가 40대만 넘어가고 일자리 잘릴까 두려워. 이러면서 자식들은 대학 가죠. 그럼 그 등록금 대느라고 노후 대비를 못해. 그리고 덜푸덕 노인이 된 거예요. 어떻게 살아? 그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아닙니까?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. 이게 핵심적인 거죠. 모든 노력을 일자리 창출해두겠다. 두 번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. 이게 문재인의 약속입니다. 지금 박근혜 후보 경우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. 재벌 규제, 경제 민주화, 복지 확대 다 얘기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무얼로 할 거냐는 얘기가 없어요. 개인소득, 개인에 대한 부자 감세는 철회하겠다 그랬어요. 근데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철회하지 않겠답니다. 문제는 정책에 대해서 5년, 노 대통령 떠난 후 3년, 짓떨리게 공부한 사람. 이제 우리는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가 없어요. 아, 물론 지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반성을 토대로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.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힘 모아서 우리 반드시 11월 19일